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용산 오늘 회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언론 출연에서 발언한데요,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정진석 실장은 KBS에, 그 다음에 홍초로 정무수석은 TV조선에,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은 채널 A에 각각 출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이 반응도 좀 나와 있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나훈아 지금 이그 은퇴 공연 뭐 대대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 특필을 하고 있는데, 이 김정은에 대한 이 직격탄, 이것이 또이 많은 반향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우파 간에 따라서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찬반 양론으로 날리고 있다. 나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 선방에서요 MBC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남국이 또 사고를 쳤어요. 이 복당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내가 탈당을 당했다. 자, 왜 탈당을 당했습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중징계, 즉 감찰을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찰을 하면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받지 않으려고 본인이 탈당해놓고서 탈당을 당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잘못 조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이그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향신문마저도 이재명의 25안에 대해서는 반대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요, 이 하버드대 학력 문제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거, 이거 바보스러운 짓이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금 이제 팬앤마이크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의전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왜?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 채널, 그러니까 연합뉴스하고 채널 A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원탁은 원탁이지만 이재명이가 전 정중앙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러면 의전적으로 그 카메라 위치가 잘 되어 있어서 이그 이재명이가 한가운데 앉아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여튼 뭐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 팬앤마이크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요 저도 뭐 의전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게 이제 창문이 어디에 있느냐, 입구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등뒤뭐 여러 가지 이제 의전할 중심을 잡는데, 그러니까 이 호스트하고 게스트, 당연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도 호스트니까 호스트가 제일 중앙에 앉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고 호스트하고 계급이 차이가 현격히 크다. 그러면 이제 또 달리 호스트가 중앙에 안 앉고 달리 이제 또 앉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의 집무실인 데다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는 프로토콜상, 아니 대통령은 넘버원이잖아요. 야당 대표는 서열 7인가 8이에요. 이것만 보다도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일약 30대의 나이로 의전 서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뭐 7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서열 상순위를 받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과의 서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중앙으로 위치하도록 카메라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무리 원탁 테이블이지만은 정중앙에 윤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게스트니까 말이죠, 윤 대통령의 이제 통상적으로 오른쪽에 앉는 게 낫죠.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지금 얘네들은 한쪽에 뭐 의전 자리 배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중앙에 지금 이재명이가 보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자, 이 사진을 보면은 딱 한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이재명이가 앉아 있잖아요. 요거는 누가 찍었느냐? 요거는요 채널 A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채널 A.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채널 A에서 이렇게 이제 딱 정중앙에 지금 이재명이가 딱 위치하도록 이렇게 딱 카메라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는 또 누가 잡은 거냐? 요거는 정중앙에 온 거는 또 연합뉴스가 잡은 거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채널A하고 비슷하게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때는 홍준표하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태극기 왜 앞에다가 이재명을 앉혔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정중앙에 앉은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랬는데, 문재인 때 보면 홍준표도
태극기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태극기도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지만은 이제 방을 봐야 돼요. 방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거를 보면은요. 이건 또 다른 방송인데 이거는 또 이것도 이제 지금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정중앙이 누구냐? 요거를 보면 요거는 지금 누가로 되어 있느냐면은요. 이거는 이제 연합 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 뉴스. 앞에 이제 문제는 연합 뉴스 TV하고 채널 A. 예, 정중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건 연합뉴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서 신문 통신사에서 잡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건데 그러면 카메라는 지멋대로 쓸 수 있냐? 대통령이서 노노. 카메라 위치 딱 잡아 줍니다. 이거는 의전에서 잡아 주고 경호팀에서도 같이 다 의견주를 해요. 대통령이 행사하는 데는 항상 의전하고 경호가 같이 맞물려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도 어디선가는 지금 완벽한 의전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소지는 있어 보여요. 요 카메라 앵글만 본다면. 그리고 물론, 이제 윤 대통령이 정중앙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카메라를 어떻게 돌리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사전에,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많이 오니까, 카메라가 또 여러 개 올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세심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겠나. 자,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이요. 왜 태극기가 대통령 뒤로 가게 송출하지 않는 거냐? 왜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게 화면을 잡은 거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왜냐하면 이 15분 동안을 이재명이가 A4 용지 10장, 원고 28장 이거를 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들이 딱 이재명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한 가운데 바르는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같은데 제가 보기에요. 지금 이제 의전상의 실수의 가능성은 사실상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해요.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뭐 2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2022년도 5월 10일 날 들었으니까 2년 가까이 가네요. 예, 이제 풀로 2년이 가까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의전에서 충분한 경험이 축적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의전 실수일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어 보이고 이제 지금 이재명이가 읽다 보니까 읽는 사람을 딱 비추다 보니까 정중앙으로 비춰진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든지 간에 이 카메라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데 뭔가 석연치가 않은 점은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의전이 잘못돼서 이재명이가 한가운데 나오도록 이렇게 배치는 절대로 안 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KBS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은 독대회동이 없었습니다. 독대회동이 없었는데요. 이 회담 말미에 정진석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다음번에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던져봤더니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배석자 없이 만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과 같이 격렬한 대립각이 세우는 이슈별로 그냥 공통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배석자가 있는 게 좋아요. 예. 이게 정쟁의 요소는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고 나서 정쟁이 쌓이면 아니 만남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배석자가 없으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하고 싸우게 되느냐? 당사자, 즉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독 독대회담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 기반이 쌓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회담,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회담이 됐든 나중에 여당 대표가 오면 여당 3명이서 회의가 됐든 간에 좀 몇 차례 신뢰가 어느 정도는 쌓아놓은 다음에 이 독대회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독대회담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요 다음번부터의 독대회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 독대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명확치 않지만 조금 현 단계에서 다음번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가 상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소야대의 정국과 관련해서 이 정진석 실장은 KBS에서요.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순응하고 순명하는 하나의 본보기가 오늘 영수회담이다. 그리고요.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재명과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 시급한 문제다. 대통령의 계획방향이 옳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 현역하겠다는 말씀을 이재명이가 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생각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 증원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동훈 수석도 충분하게 이거를 지금 채널A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예. 그래서 이동훈 수석이 이제 채널A에서 나온 그 의료회담과 관련해서는요, 의료개혁 공간과 관련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립대병원 설치법, 그다음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입법적인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의대증원 2,000명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뭔가 협의 협상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대체로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보고되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공감하는 뜻을 표명했다. 아,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료 계획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여야가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윤 대통령 비판은 요 당연히 또 그래서 이 백지답안지를 낸것 같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 김보협 대변인을 통해서 논평은요,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두 분이 총론적으로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도 종종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자는 것만 빤한 내용이다. 예, 하자는 그런 빤한 내용이다. 그러면서요, 조국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5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한 최상병 이 순직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이 민생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바랐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서민을 지원하겠다. 전세자기 피해자를 지원했다는 것 다는 하나마나한 답변밖에는 준비하지 않았고 헛된 기대인 것 같고 윤 대통령의 무운을 빈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강미정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내놓고 또 비판하고 있어요.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준비한 회담 주제에 답을 했는데 말하기 80%대 듣기 15%의 비율로 시간을 썼다. 이그 재명이가 준비한 회담 의제가 많아서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에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나훈아 지금 공연과 관련해서요. 나훈아가 이제 뭘 얘기했느냐? 김정은이가 이 뚱돼지 요 발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요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좌우 계층으로부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옳은 얘기를 했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 북쪽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지. 이게 무슨 놈의 나라냐? 김대중이라는 돼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대중이라는 돼지는 살만 쪄가지고 저를 지금 혼자만 배불리 먹고 살고 국민들은 굶어 죽이거나 말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건 나라도 아니다. 김정은이가 혼자 다 결정하니까 실컷 얘기하고 조약을 맺어도 혼자 싫다면 끝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옳은 얘기죠, 지극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된 반응이 속이 시원하다, 할 만했다. 예, 그리고 그런 이 반응이 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플이 좀 있다는 겁니다. 수신제가 못한 내가 얘기하는 건좀 어색하다. 노래나 계속 불러라. 가수는 노래, 정치는 정치인, 개인 의견을 술 마시면서 돈 주고 온 사람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김정은 돼지 발언,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근거로 해서 나훈아의 정치 성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반응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있지, 부산도 있네가 어디 가겠습니까? 갱상도 문딩이라
이 윤석열 멧돼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노인네들에게 표 팔려고 발광을 한다. 예, 요런 이제 악플들이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훈아를 지지 응원하는 글도 당연히 있죠. 자, 김정은 돼지라고 하면 정치적이냐? 당연한 말을 했는데 왜 댓글에 나훈아 욕을 하는가? 나훈아 보고 뭐라 하는 사람들? 분명한 당신들보다 훨씬 나훈아가 용감하고, 용감하고 든 사람이다. 예, 이런 지금 이 응원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김정은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평양예술단 방북 공연에도 그때 불참했는데, 불참 사유가 뭐냐? 나중에 이제 밝힌 거가, 김정은이는 공목으로 갔다가 고수 앞으로 쏴 죽이고, 이복형을 약으로 죽이고, 당회의 할때 꾸벅꾸벅 존다고 죽여버린 그런 뚱뚱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앞에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나훈아의 사랑? 이런 노래가 나오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댓글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이제 얘기가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말이죠. 지금 최상병 특검이 아주 제일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유재은 법무관리관, 그러니까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지금 의혹을 몇 가지 받고 있어요. 청와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박 대령한테 외압을 행사했다. 요게 이제 핵심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연거푸, 지금 공수처로부터 두 번씩이나 소환조를 조사를,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7, 8월에 최상병 순지 사건을 초동 조사했던 박정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그리고 죄명을 조사부에서 빼라. 이렇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작년 8월 2일 날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 최상병 수사 자료를 이첩했잖아요. 그때 국방부 감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해서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데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공수처가 요 유재은 피의자 신분으로 연속을, 그러니까 두 번씩 불러서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박정훈 대령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 사령관 이 김기영환 해병대 사령관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일정을 조율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김남구이가 또 사고를 쳤어요. 자, 김남구이가 지금 복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또 꼼수 복당이다. 왜냐면은요, 바로 민당에 복당하는 게 아니라 민당의 비례정당에 입당을 했다가 그 비례정당이 이제 합당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형태로 이제 복당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논란이 야기다가 되고 이제 비판을 받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나는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탈당을 당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탈당을 당했으니까 내가 복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의혹에 의심이 되는 기초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로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이 코인과 관련해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를 흔들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마녀사냥을 당해서 탈당을 당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이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요. 의혹이 다 해소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해소가 됐고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도 없다. 요렇게 밝혔어요. 자, 이뭐 작년 5월 달에 코인 문제 때문에 이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갔는데 왜 그러냐? 이재명이가요. 이 김남국을 대상으로 해서 당 윤리 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딱 이틀 만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저이그 감찰 지시인들 조사가 무력화되고,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 당시에요 무책임한 탈당이다. 이렇게 비판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런 문제 없고 탈당을 당했다 이걸로.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재명에 대한 반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논란에 휩싸려야 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경향신문의 이주영 경제부문장이
예,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 칼럼에서도 인플레 우려 등등을 이유로 해서 25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하는 이재명의 주장은 잘못됐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재명에는요, 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25만 원을 줘야 되겠다. 13조 풀어라. 요거를 강력히 주장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제한적인 소비 진작, 인플레이션 우려 등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만큼 민생 지원금 지급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크다는 합리적 분석과 근거를 갖고 전 국민 민생 지원금 지급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민주당에 묻고 싶다.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버드대 이 학력 위조가 이제 이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 SNS에다가 뭐라고 올렸느냐?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학 중 상당수는 졸업증명서 발급 업무를 National Student Clearing House에 위탁하고 있고 하버드대학교도 그 중에 하나다. 더 이상 한심한 유튜버들에게 낚여서 그들에게 슈퍼챗 헌납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학력 위조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력이라든가 논문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라 이번 정권의 핵심 관계자 중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역시 용산을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수처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데요. 우리가 이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선방위는요, MBC TV의 뉴스트레이트에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이 잘못된 보도, 여기에 관해서 오늘 관련자 징계라고 하는 이 법정 제재 중에서 수위가 상당히 높은 징계 조치를 의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